something.일단은 6버튼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8버튼도 D-Mac2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8버튼도 할 수 있는 유저긴 한데 6버튼으로 해야 일단은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싱크가 맞는지 모르겠네. 이거 캡처 후드로 화면 송출 받는 거라서 화면 잘리는 것 같은데? 신작이잖아. 그래 신곡 나왔는데 뭐야. 아 맞다, 신곡 말고 DJMAX 1, 2 막 다 넣었다고 했지. 듣던 곡 맞네. 피엑스비로 할 때랑 버튼 거의 비슷하네. 일단은 듣던 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유쾌하자. 유쾌 아니야? 유쾌 맞잖아. 원래 일단은 사뿐하게 약간 이런 덕내 나는 곡으로 시작해야 돼요. 원래 니 느낌은 항상 그래. 이거 그거 뭐야, 싱크가 안 맞네? 싱크가 안 맞아. 아 잠깐, 싱크 안 맞아. 잠깐만, 싱크가 안 맞아. 리듬 게임은 싱크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플러스 오로 해봅시다.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. 듣던 곡으로 해야지. 아침이 내요 타라다타타타타타타라라라라라. 아침형 인간하고 비슷한 곡이죠 이 설렘이. 오. 아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이 패드가 적응이 안 돼. 아 근데 144프레임으로 리듬게임 하다가 이게 플스는 60프레임으로 나오니까 모니터가 그래도 와우. 와, 노트가 잘 안 보여. 60프레임이라서. 돌리는 게 잘 안 돌아가. 아 나 좌측 두 개 패턴은 못 쓰겠어. 저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. 이거 붙여 나오는 거 이거 잘 못 치겠어. 옛날에 할 때부터 그랬어요 나. 이 저 패턴을 잘 못 치겠어. 뚜루루루뚜루루루뚜루루루 B B. 왜냐 D-Mac 트릴은 644로 하거든. 아 지금 이거 하면 조져. 아, 이거 하면 손가락 작살나요 진짜. 이걸로 할까?
에너미 스톰도 약간 조지지. 나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. 패드 이렇게 잡고 있어요. 플스 할 때 이렇게 놓고 하면 개 쉬웠어. 네,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게임 엄청 쉬워요. 6키 이렇게 하면 8키는 못하는 대신에 6키 엄청 쉽게 할 수 있어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하는 거. 아, 이게 패드 고정이 안 된다. 근데 돌리는 그걸 못해요.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. 보여드릴게요. 돌리는 걸 못하는 대신에 키 버튼 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치기 엄청 쉽거든요. 아 이거 패드 전용 패드 안 나오나? 손가락이 안 된다. 아이 이게 왼쪽 버튼 그 화살표 방향키가 너무 압력이 세다. 아 이거 안 눌려. 아유. 눈이 녹슬었구만. 손가락이 못 따라가네 이제. 아씨 너무 오래 쉬었나 리드 게임. 집중력 조정. 싱크가 좀 다르죠? 아, 일단은 싱크 좀 바꿔. 싱크 여섯 못 바꿔. 나 여섯 못 바꿔 싱크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한 대신에 이쪽 방향키 버튼 키압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이렇게 엄지로 할게요. 엄지 플레이 할게요. 그냥 엄지 플레이 합시다. 익숙한 곡들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난타 치기 재밌지. 아 난타가 아니고 이건 롱롱롱 많은 거. 따따따라단단단단. 아스트로 파이트는 지금 하기엔 손가락 작살 날 것 같고. 이거 할까? 이거 맞나? 이것도 옛날 곡이고. 금방 뭐였지? 이거 아니야. 금방 뭔 곡이었지? 금방 전에 들렸던 거. 어디 갔지? 나 금방 전에 들었던 거 어디 갔지? 그 리듬? 이건 옛날 곡 아닌데? 아 이게 옛날 곡이구나. 포터블 2에 이런. 아 그래 이거. 이 곡 좋지. 아 이거 엄지 패턴으로 진짜 극혐이다 이거 치는 거. 아 이거 엄지 패턴으로 하니까 진짜 두 개 동시에 치는 거 너무 힘들다.
아 이거 안 되겠다. 엄지로 못 하겠다. 아 이거 엄지로 못 하겠다. 엄지로 안 되겠다. 엄지로 안 돼. 엄지로는 손가락에 못 따라가. 재현님 뭐야? 뭐 있었어? 이거 하자 그냥. 이거 하자. 크게 글씨 달았고 배그 아니라고 해놔라고요? 안해 안해도 돼. 어, 아 잠깐만 속도가 너무 느려. 너무 느리다. 그래 이 정도 속도는 내야지. 아 이거 근데 이제 피부할 때 이소 그 속도 증가하는 거 없어졌구나. 짜증난데 그거 진짜. 아 박자 파기 짜다 나. 아 아, 아, 잘 불렀다. 둘 다 끊겼다. 아아아아 이런 거 쉬어가는 패턴이죠. 타다타단단단다타다타다단더단더단더라 타타타단. 아 잠깐. 아 손가락 작살났다. 에헤이 에헤이. 디제잉스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끝날 때 안 맞춰도 돼. 롱노트. 다른 이등 게임들은 대부분 끝날 때도 맞춰야 돼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이건 끝날 때 안 맞춰도 돼. 디제잉스 그게 좋아. 계단 패턴은 쉬워가는 패턴 맞아요. 안 어려워요. 계단 패턴이 어려워.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계단 패턴이 어려워 보일 텐데 계단 패턴이 제일 쉬운 패턴이거든요. 에 그래도 오랜만에 치고 처음 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. 한 단계만 더 올립시다. 4구 나 5가 아니고 4 하니까 딱 되겠다. 이거 합시다. 합시다.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. 엄지로
이 패턴 불편해요. 아, 진짜 엄지 패턴을 칠 수가 없는 패턴들을 내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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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손가락 마비 걸릴 것 같네. 아우 힘들다. 명중 정확도 91.84%. 뭐 잘 나온 거 아니에요. 정확도가 진짜 정확도가 높으면 몇 정도 나와야 되냐면 97, 8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진짜 잘하면 99는 나와야 되고, 그러니까 95 아래라는 건 막 내가 잘 쳤다는 건 아니에요. 아 이것도 완전 난타고 싶은데 시커도. 태권불이 하드합시다. 맥시멈은 못쳐. 나 이거 옛날에 맥시멈도 못했어. 이거 개 어려워요. 옛날에 저거 최고 난이도 진짜 어려워서 나 이거 못 깼거든. 깰 수는 있는데 막 쳐야지 거의. 아이씨, 아, 나 진짜 저거 돌리는 거 패턴 너무 싫어. 아, 진짜 돌리는 패턴 이거. 오씨! 아, 진짜 패턴! 아, 뭐 하드에서 있다. 앞에 또 섞였네. 꼭 혐이야. 롱롱까지 나와 이제. 아! 딩크. 아 틀렸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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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. 비밖에 안 나오네. 애가 안 나오네.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 아침. 신? 오 신 하드밖에 없네. 유키라스 그런가? 기본 속도가 몇이었더라? 나을
패턴 패턴 패턴. 아 패턴 곡형. 아 틀리겠다 이거 틀리겠다. 아. 중반 근처까지 왔네요. 뒤밖에 안 나온다. 쉽게 나오는데 8키 해볼까? 8키가 이게 추가되는 대신에 좀 더 노트 그 패턴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더 쉬엄쉬엄 나오거든요. 막 난타 미친듯이 난타 이런 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 대신 이게 섞여서 나오면 좀 헷갈리죠. 거기다 내가 지금 오랜만에 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릴 수도. 난 8키 위주는 아닌데 8키도 하긴 했었거든요. 인벤에서 하는 배그대회 안 나가나 그런 것도 있어요. 몰라. 아 잠깐만. 아 맞다 이거 롱롱 패턴이 있었지. 맞다. 아 잠깐만 여기서 헷갈린다. 이런거 이런거 헷갈려. 노트랑 같이 사이에 붙어 나오는거 이게 기본 노트는 잘 안보이는데 또 그 싸제 노트 같은거는 생각보다 잘 보여가지고 이거 노트를 바꿔야 돼. 기본 노트는 잘 안보여. 8킹 하면 이게 키가 섞인게 잘 안보여요. 빠르게 넘어갈 때. 아
8키는 진짜 손꼽아요. 아, 95밖에 안 나오네.